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주한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 포럼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한 가난 극복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. 김 도지사는 새마을 세계화는 현지 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실천 운동이라며 새마을 운동의 성공과 경험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전파해 빈곤 퇴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 사업을 해왔으며 2010년부터 아프리카에 새마을 리더 봉사단 파견,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